자,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주에 무탈하셨습니까? 자, 3000에서 3200박스, 2021년에 들어서, 쉽지 않죠?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고로, 넌 어떻게 했냐? 한 다음에, 안 봅니다. 텄다, 이걸. 내가 보면은, 위도 물리고 아래도 물린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거 방향이, 야, 이거, 이러면 계속 물려요, 계속. 무한 가면 무한 물리기 때문에, 에이씨, 안 본다. 여기든, 뭐,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냥 안 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고, 일단 여러분, 형님들이 즐거우시라고 호재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월에 수출이 11%가 증가했다. 하루 수출이 역대 최고다. 실제로 그런가 제가 관세청 가서 뽑아봤는데, 역대 최고긴 한데, 1월치고는 최고죠. 굉장히 좋죠, 최근에. 코로나 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거 최고치와 거의 근접해 있어요. 넘진 않았고. 이걸 넘으면 대박이지. 왜냐면 지금 1월이거든요. 1월이 원래 좀 부진한데, 보통 요런 데가 1월이잖아요. 이렇게 쭉 들어간다가 1월인데, 부진한 데가 1월인데, 그걸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 그치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뭐, 뻗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현재는 굉장히 수출이 좋은 편이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은, 흑자가 무지막지하게 났습니다. 왜냐? 여행을 못 가거든. 여행가서 여러분들이 긁는 게 싸그리 날라가면서 작년에 80조 흑자가 났어요. 야, 80조 흑자가 지금 역대 여섯 번째입니다. 옛날에 굉장히 반도체 많이 팔리고 할때 정도로 흑자가 팍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날라간 거죠. 흑자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과. 근데 뭐 이런 뉴스를 보단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건이 뉴스죠. 일단 월요일이 가슴 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야 잠깐. 아, 이거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형 이러면 나가린데. 월요일이 조금 가슴이 뛸것 같아요. 애플이 현대차와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 아, 이거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잠깐만. 협상이 나가리 났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하고 있는데, 결론을 안 냈다는 거죠. 주말에 이런 뉴스를 내고 있어. 개념 없이. 야, 주말에. 자만 오게 말이야. 야, 미리미리 장중에 내든가 한 8시, 9시에. 이 주말에 이거 내서 어쩌자는 거야. 하지만 요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아가 애플카를 대비해서 3조 원대 투자 논의를 한다. 심지어 땅도 조지아에 공장을 뭐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가 갑자기 넬로 뭐 협상 중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럼 왜 협상을 갑자기 중단한다는 뉴스가 나왔냐? 화났다. 왜 화났지? 아, 삐졌다는 거죠? 너가 자꾸 정보를 새는 것 같아서 삐졌다. 삐지면서 말한 게, 야, 우리는 현대차 말고도 6개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일본 신문에서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도요다나 뭐 닛산 이런 데하고도 진행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6개사 교섭이 진행 중이니까 너희는 그중에 원 오브 댐이다. 진짜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뉴스를 보면서. 에이, 뭐 삐지긴. 야, 그거 할수 있지. 얘기 좀할수 있지. 친구끼리 그럴 수도 있지. 꼭 지네가 이렇게 짜잔 하면서 멋있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뒤로 얘기하니까 삐진 거죠 이거. 야, 자기가 뭔가 PPT 같은 거 하면서 This is 애플카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세상을 넓게 봐, 세상을. 우리 쿡형 좀 세상을 크게 봐서 하던 거 계속 하자. 물론 애플이 향후 5년 동안은, 왜냐면 개발 작업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애플카가 그렇게 빨리 등장할 리 없죠. 한 5년 동안은 발표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럼 애플카의 발표를 5년 동안 숨기려고? 야, 그거 어떻게 5년 동안 숨기겠어? 5년 동안은 아니기 때문에 파트너를 결정할 시간이 많이 있다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신문 뉴스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애플카를 믿고 투자했는데 현대 기아차 1.8조 베팅한 개미들 어떻게 하냐? 아니 뭐 이렇게 했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가면 되잖아. 우리는 언제나 이런 거 익숙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오랜만에 현대차 주가를 봤더니요. 오우야, 잠깐만. 형들 언제 이렇게 올렸어? 우와, 대단하다. 잠깐만. 역대 최고점에 갔다 올렸었는데? 아, 최근에 잘안 봤거든요, 주식시장. 며칠 안 봤더니 이게 뭐야 이게? 야, 한 이쯤 아니었어요? 분명 얼마 전 이쯤이었는데? 대단하다 진짜. 형들의 능력의 끝은 어디인가? 이거 25만에 갔다 왔었어요? 물론 앞으로 더 가겠지. 물론 앞으로 더 가는 거 의심치 않지만은 이러다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쭉갈 수도 있고. 와, 정말 많이 올렸구나. 그러면 잠깐만, 현대차 말고 대상은 기아차잖아. 야,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 자체냐? 야, 이거 대단하다. 아, 나 현대차는 그래도 견눈 줄로 봤었는데 기아차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2만원, 3만원 하던 거를 10만원을 만들었네. 야, 대단합니다. 역시 형들이야. 역시 형들이야.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지. 이거 다 드셨을 거 아니에요, 기아차로. 기아차로 마이너스 난 분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말 하면 혼나겠지. 계실 수 있지만, 샀다 팔았다 해서 오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난 분이 계실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오를 일만 있으니까. 와, 근데 10만원이네? 야, 진짜 대단하다. 거의 이때를 능가하는, 이때 언제입니까? 리만 끝나고 막 우리나라 현대 기아가 드디어 세계적 브랜드가 되면서 중국 시장에 많이 팔리고 미국 시장에 많이 팔려서 현대 기아가 세계적인 뭐 그걸 올라가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대단했는데, 와, 제2의 전성기. 좋습니다. 이게 기아 요즘 마크가 이렇게 생겼던데. 하여튼, 아, 정말 많이 올렸구나. 이건 뭐 이러다가
충분히 올랐으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20만 원을 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코스피를 그렇게 우리 많이 샀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이 올해만 주식을 10조를 던졌거든요. 제가 이걸 듣긴 들었는데 뭐 비중 조절하면서 파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월별로 제가 뽑아온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와봤더니 어우야 막 많이 팔았더라. 언제 이렇게 많이 팔아. 1월에 연기금이 코스피를 8조를 팔았네. 대단합니다. 지금 요 정도씩 팔다가 코스피가 빵 오르니까 이때다 하고 조정을 많이 했죠. 야, 8조를 팔았어. 형님들이 위를 싹 긁으니까 뭐 뜯겠다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2월이 지금 첫 주잖아요. 요리 끝난 게 아니죠. 첫 주에 이 정도 파는 거니까 2주, 3주, 4주, 2월은 4주차밖에 없다. 이 정도는 2월에 팔 걸 이상이 되고, 와, 정말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데, 연금이 저렇게 파는 이유는 작년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7.3%였습니다. MP라 그러죠. 모델 포트폴리오가 17.3%였는데 주식 가격이 올라서 19.6%가 됐다는 거죠. 2.3%포인트가 올라가서 팔아야 될 금액이 약 18조다. 18조를 팔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국내 주식의 목표를 더 낮췄습니다. 17.3도 아니라 거기서 목표를 낮췄어요. 포트폴리오를 17.3에서 16.8로 낮춰갖고 0.5%포인트 더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렇게 판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 한국 주식을 축소하는 게 글로벌 자산 배분상 유리하냐? 아니면 한국 주식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파는 게 맞냐?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국민연금은 좀 줄이고 있고, 물론 희망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연기금은 코스닥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정부가 안을 냈는데, 코스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증시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 코스닥 투자를 확대, 비중을 높이겠다는 건데, 현재 연기금에 코스닥이 2%가 안 들어가 있어요. 코스닥에 거의 안 사요. 연기금은 코스피 위주로 샀는데 코스닥에 들어갈 수도 있다. 통과된 건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다는 뉴스가 떠서 코스닥 하시는 분들의 가슴을 뛰고 있긴 하는데, 뭐 그런 건 그런 거고, 현재는 코스닥도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같이 팔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잡다한 뉴스고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제 이 뉴스가 조금 안정화돼서 드릴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대한항공입니다. 아직 비행기가 안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로 가는 게 막혀 있잖아요. 대한항공 주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원이 3만원이 어디냐? 여기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17,000원인데 지금 3만원이 됐어요. 코로나 오기 전으로 회귀한 게 아니라 코로나 오기 전을 뚫고, 이게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두 배가 됐어요. 코로나 따위는 비행기가 아직 안 가는데 이제 그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죠. 비행기가 가건 말건 떠나서 가격이 두 배가 됐는데, 제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물론 실적이 좋았는데, 대한항공에 일단 첫 번째 아시아나를 인수했죠. 거의 9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아마 공정위만 통과하면 될 것 같은데, 아시아나를 인수해서 우리나라 독점적인 회사가 됐다라는 게 있는데, 얼마 전까지 이 주식시장 게시판 같은 데를 뜨겁게 달궜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 대한항공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걸 했어요. 조금 어려워요. 2조 5천억짜리 유상증자가 뭐냐? 한마디로 주식을 더 발행해서, 2.5조를 발행해서 1조는 빚을 갚고 1.5조 남으니까 그 돈으로 아시아나를 사오겠다, 이런 걸 발표했는데,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수가 늘어나죠. 주식 가격이라는 건 주식수의 시가총액이니까. 분모가 늘어나니까 주가 하락 요인인 건 맞는데, 여기서 약간 변수는 그 돈으로 아시아나가 들어오죠. 아시아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단순하게 주식수를 늘리는 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유상증자라는 거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을 했어요. 요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주 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신주를 받을 수 있었어요. 100주당 79주 정도 신주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지났어요. 1월 22일까지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이라는 거를 여러분 통장에다 꼽아줍니다. 한마디로 100주 들고 있으면 77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꽂아줬어요. 여러분의 계좌에. 자, 그런데 대한항공이,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저 77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소위 신주 인수권, 이게 얼마에 주냐는 거잖아요. 100주당 77주를 처음에는 14,4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랬어요. 지금 3만원이거든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게 예전 가격이고 1차 발행 가격, 2차 발행 가격이 바뀝니다.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데, 1차 발행 가격이 19,100원 지난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서 2만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현재가가 3만원이거든? 그럼 일단 만원 남았죠. 한 50%의 수익률이 일단 신주 인수권이 찍혔어요. 현재까지 간다면. 물론 아직 끝나진 건 아니니까. 게다가 1차, 2차 가격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해질 텐데, 1차, 2차 중 낮은 가격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19,100원에서 2만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너무 급등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신문기사에 이런 말들이 떴어요. 3만원짜리 대한항공 주식을 2만원에 살 수 있다.
이거는 그때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럴 권리가 생긴 거죠. 이게 신주인수권이라는 권리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2월 16일에서 이제 2월 20일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이게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됩니다. 아마 보실 거예요. 대한항공 신주인수권 46R이라는 게 시장에서 돌아다닐 건데, 이러다가 이제 3월 4일, 3월 5일 되면은 신주인수권이 가격이 확정이 되고 주주청약으로 새로운 신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신주인수권의 가격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제 예상에, 예언까지는 아니고 예상에 이성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신기합니다. 이거 가서 보시면. 왜냐? 이런 일이 펼쳐져요. 대한항공보다 먼저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던 한화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47R입니다. 신주인수권. 지금도 거래가 돼요. 이제 거래가 되는데 신주인수권의 가격이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매도 매수 효과가 있고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건데, 보면은 한 1200원 정도, 대충 만원의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근데 한화솔루션은 아직 가격이 확정이 된 건 아닌데 발행 예정가액이 44,900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주가는 5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발행 가격이 이만큼인데 주가에 비해서 이만큼 싸잖아요. 그러니까 신주인수권 가격은 한 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더 비싸. 신기하죠? 이게 더 비싸요.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발행 가격이 44,900원이에요. 당시 주가는 51,500원입니다. 그럼 대충 살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은 여기서 빼면 되니까 대충 한 7,000원 하잖아요. 51,500원에 44,900원. 빼야 되니까 한 7,000원 정도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가격이 더 비싸. 이거 두 개 더하면은 54,900원이야. 그럼 51,500원짜리를 54,9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 비싸게 살 수 있는 권리. 삼성전자 8만원인데 1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그딴 게 권리냐 이렇게 생각하니. 10만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2만원도 비싸게 살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하는 거죠. 아, 물론 이게 신주인수권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옵션 같아서 가격이 변하면은 더 이제 그게 있다 이런 건 알겠는데, 야 이게 이상하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뭐가 틀린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미진한 겁니까? 이 신주인수권 가격이 비싼 겁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게 가격이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첫 하루 이틀 때는 잘 안 빠져요. 이게 사람들이 신주인수권 옵션 그러면 좋아해. 이게 새 거거든? 반짝반짝해요 신품이. 이게 좀 새로운 거잖아. 게다가 이 주가가 오를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옵션 가격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보통 높아. 그러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가 움직일 것 같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신주인수권 가격이 처음에 이렇다가 좀 이제 내려가면서 주가랑 비슷해지거나 주가 아래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우리의 정상 가치는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 맞춰서 올리는 이 기적이 펼쳐지죠. 아니면 저걸 할 수 있을까? 신주인수권 팔고 뭐 이걸 사는 그런 작전을 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작전을 하면서 본주가 올라. 지난 금요일날 본주가 올랐어요. 본주가 처음에는 4% 시작하길래 뭐지? 이게 왜 오르지? 물론 좋은 주식이니까 오르긴 하는데,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봤더니 아! 야, 여기서 저게 가격이 이게 오르니까 보고 있다가 이거에 비해서 싸잖아. 그래서 이게 쭉쭉쭉쭉 올라서 하여튼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곧 대한항공 신주인수권이 상장이 될 텐데 거의 비슷한 효과가 볼 수 있을 거예요. 대한항공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동시에 놓고 보면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됐나, 시장이 잘못됐나를 이렇게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벤트가 펼쳐질 거고, 저렇게 유증 같은 거 할 때는 신주인수권 같은 게 거래가 된다. 저걸 노리고 들어가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저 권리라기 생기기 직전에 사갖고 신주인수권만 받아갖고 파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주주예요. 근데 까먹고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어느 날 신주인수권이 들어와요. 물어봅니다. 어느 날 청약을, 신주를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안 받겠습니까? 물어봐요. 예스와 노가 뜨는데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고 까먹고 있잖아요. 그 날짜가 지나가면은 이 신주인수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약으로 하면 되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싹 사라져요. 권리야, 권리. 이 어떤 원주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대한항공을 주식을 내가 들고 있으면은 내가 신주인수권을 받는지 안 받았는지 뭐 예약으로도 청약하고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요즘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하고 하는 더 마스터라고 마스터 되는 분들을 불러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슈퍼개미님들이 나왔습니다. 슈퍼개미, 야 말로만 듣던 슈퍼개미, 뭐 수십억에서 100억 이상의 어떤 주식을 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할 때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우려고, 도대체 단타를 어떻게 칩니까? 종목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시컷 물었더니 깜짝 놀랐던 게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한 얘기가 안전마진을 얘기를 하더라고. 안전마진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주식을 할 때 무조건 안전마진을 챙긴다는 얘기.
야, 이거는 저처럼 고리타분한 그 뒷방 늙은이들이 하는 소리였거든요. 야, 이건 저같이 올드한 마인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안전마진. 이게 뭐예요? 절대 잃지 않겠다는 거죠. 네버루즈 유어머니 하는 건데, 이거 얘기를 하시길래, 야, 슈퍼게임인데, 그래도. 뭔가 공격적인 투자를 할줄 알았는데, 와, 안전마진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 안전마진이라는 게그 유명하죠. 벤저민 그레임. 이거 왜? 주식한 사람들은 누구나 읽게 되는 가치투자의 아버지. 여기서 뭐 책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1894년생이세요. 12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에서는 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명작은 영원한 거니까. 이 안전마진이라는 게 가치보다 낮은 주식을 산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슈퍼게임이란 분이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은 고포주라 그래서 오히려 성장성 있는 거를 투자하는 게 대명사가 됐는데, 왜 저렇게 안전마진을 얘기하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안전마진의 대명사가 은행 아니냐, 내 은행. 야, 내 은행은 세상에. 야, 이씨. 안전마진이고 나발이고 전혀 안전하지 않더라. 최근에 2년을 봤더니. 이게 게다가 여러분들 은행주 들고 있는 분들 알겠지만, 요번에 금융당국이 실제로 은행 배당에 대해서 1월 28일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을 순이익의 20% 내로 제한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들의 배당이 줄 거예요, 올해. 아, 이게 KB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작년에 26%에서 올해 20%로 줄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익 공유제 이런 거 하잖아요. 이익 공유제라는 게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도 있지만 은행들이 타겟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돈을 이익 공유제로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너희 배당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도 전화를 했더니 은행에서 하반기에 보복 보상을 해주겠다. 올해는 화끈하게 해주겠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딴건 모르겠고. 이거는 씨,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반기에 배당을 확실하게 해주겠다. 이거 어느 분이시지? 성함 안 나왔나? 노용훈 부사장님, 제가 믿어 의심,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당 성향을 원래대로 못하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하겠다. 화끈하게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조금, 그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실시간 방송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와, 컨디션이 일단 안 좋았으니까, 뭐 저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 안전마진 설명을 너무 못했어. 그래서 어제 방송하는 중간에 안전마진 설명이 끝나고 나서, 아, 나는 왜이 모양인가? 야,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죄송하지만은 녹화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서 어제 방송 보신 분들한테, 아, 정말 그 시간 내서 봐주셨는데, 야, 2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자, 그래서 안전마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누구나, 사실은 뭐 정석처럼 가장 쉽게 읽었을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의, 아까 앞에 나오신 분이죠. 현명한 투자자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무려 1949년도에 나왔어요. 70년이 넘은 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긴 한데, 혹시라도 이런 기초적인 거를 모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걸 좀만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면 안전마진이라는 건 너무 쉽습니다. 개념 자체는 기업의 실제 가치는 이 선에 있는데 현재의 주가가 낮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가치 대비 주가의 요 어떤 화살표 범위, 요 범위만큼의 어떤 안전한 마진이 있다, 우리가 쉽게 획득할 마진이 있다는 건데, 당연히 이걸 알면은 누구나 벌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는 상수죠.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현재가는 상수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냐가 알파요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뭐 공부한다, 주식을 연구한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치를 판단해서 가치가 주가에 비해서 높다고 생각하면은 이 주가가 가치까지는 금방 따라올 거기 때문에, 나는 요 벌어진 간격, 이 벌어진 간격을 굉장히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안전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 방법이 너무 많아서 제가 방송 중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건 회계적 방법이에요. 재무제표를 보면서 현재 뭐 예를 들면 가장 유명했던 게퍼 같은 거죠. 퍼 같은 걸 보면서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지 않은가, 아니면 이 회사 갖고 있는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이 제대로 평가가 안 되지 않았나.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정적인 거를 많이 평가했는데, 요즘에는 사회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예전에도 있던 거긴 하죠. 요즘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익의 요 범위는, 이익의 단기적 변화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바로 눈앞에 있는 뭐 수주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정도의 이익을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은, 그게 시장에서는 아직 두 분기, 세 분기 이상 남았다고 만약에 못 따라간다, 또는 어떤 시장의 왜곡 현상에 의해서 주가와 가치가 벌어졌을 때, 그때서야 나는 이 주식을 사겠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게 주로 안전마진에 의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마진 접근이 그런데, 여기까지는 확실하잖아요?
이 가치에 도달한 데까지 확실한데, 가치 위로 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전망이죠. 이건 전망이고, 슈커월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주제인 어떤 사회의 구조적 변화. 이게 앞이 A고 뒤가 B인데, A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거를 추구하고 A점에 도달하면 팔죠. 근데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슈컬드에서 맨날 얘기하는 무슨 뭐 디지털 전환하는 뭐 그게 있다 뭐 아니면 뭐 기후변화에 뭐가 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의 뭐 식탁에 변화가 온다 뭐에 변화가 온다 이거 우리가 B를 예측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B로만 가면은 우리가 안전마진을 놓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안전마진 투자라는 거는 주가가 꼭 그렇게 내려갔을 때, 물론 시장 전체가 어떤 공포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사실 그래서 이런 안전마진 투자라는 사람들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시장의 가치는 여긴데 어떤 공포에 의한 투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투매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살수 있는 게 안전마진 투자인데, 요즘에는 반대죠. 시장이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안전마진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린 투자를 멈출 순 없으니까 종목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냐? 가장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실적 예상. 어떤 계획이나 뭐 수주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빨간색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야, 내가 보기에는 주가가 좀못 따라가. 아니면은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요 가운데 있는 보라색 화살표, 이 우리가 예상하는 실적과 이 주가, 이 실적이라는 게 이제 가치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최대로 많이 벌어진 곳에서 나는 사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마진 투자가 되는데, 만약에 파란 주가가 실적은 물론 좋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 굉장히 가파르게 또는 실적 예상치를 넘을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주식이고 정말 훌륭한 주식이지만 이런 안전마진 투자라는 사람들은 안살 수도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A 조건에 미달하니까. 이런 주식을 사려면은 A가 아니라 B. 정말 사회의 구조적 변화, 이 기업의 구조적 변화, 아니면 뭔가 커다란 뷰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이 B 쪽에 가죠. 가격 불문하고 일단 저게 좋을 것 같으면 무조건 뛰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정말 좋은 기업을 정말 비싸게 사면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기업을 가장 좋은 가격에 사자라는 게 이제 안전마진 투자라고 할수 있고, 가장 쉽게 이제 접근하는 게 이익의 상승이 예상되는데 주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조금 더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요즘 뭐 우리 정부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게 된다. 야, 그럼 정말 주택을 많이 짓지 않을까? 야, 그럼 건설을 많이 하겠네. 건설을 많이 하면 뭐 시멘트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야, 뭐 페인트량이 늘지 않을까? 나중에 가면 창문 샤시를 달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나중에 달아야겠네. 야, 그러면은 건물을 짓고 사실은 아파트 단지가 완성되는데 짧으면 2년, 길면 5년이잖아요. 이때까지 과연 걔네들의 계획이나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늘수 있을까? 근데 주가가 따라가나? 만약에 그걸 못 따라간다면은 이 갭이 최대한 벌어졌을 때 사고, 실제로 그런 영업이익이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쭉 갔을 때 거기 도달하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의 안전마진 투자라는 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 최고의 수익률인가? 아니죠. 최고의 수익률은 그딴 데서 나오지 않고 최고의 수익률은 이런 거로 나옵니다. 화끈한 주식들 있죠? 그런 데서 당연히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률은 당연히 아니죠. 그럼 안전마진 투자는 뭐냐? 잃지 않는 거. 말 그대로 세이프티 마진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내가 생각한 현재 주가가 이 가치가 위에 있다면은 현재 주가가 빠지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당연히 가치로 수렴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는 투자가 됩니다. 이런 잃지 않는 투자를 다른 말로 하면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잃을 때도 있죠. 잃을 때도 있는데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투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유명한 가치 투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게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굉장히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이 있어서 그거를 살려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이익의 변동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의 상승이 이 정도인데, 주가가 못 따라가는 경우에 또는 주가가 반대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에 어느 거가 됐건 주가와 이 회사의 이익 전망 같은 게 최대로 벌어졌을 때 나는 사겠다. 최대로 가치 있을 때 사겠다. 이게 가치잖아요. 이 세이프티 존이라는 게. 이 안전마진이 어떻게 보면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 투자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버핏 형님의 명언, Never lose your money. 돈 어떻게 하면 벌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버핏 형이 Never lose your money. 돈을 안 잃으면 된다. 물론 말 같죠. 당연히 안 잃으면 되지. 룰두 번째는 뭡니까? 룰 1을 무조건 기억해라.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돈을 잃지 않는 투자가 가장 무조건 베스트한 투자고 돈을 버는 방법이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 아저씨가 가치 투자로 유명하잖아요. 결국에는 잃지 않는 방법, 아까 안전마진 같은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언젠가는 시간이 있으면 돌아오는 게 너무 당연한 주식을 찾는 거를 이제 하는 분이 되겠죠. 물론 이게 최근에는 뭐 요즘에 여러분들도 하지만 유명했던 고퍼주,
아, 고라고 하면 안 되죠. 고포주. 영어로 고쓸 뻔했네. 고포주 같은 거. 그럼 고포주 같은 거는 가치 투자가 아닙니까? 이런 주식은 사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거는 또 다른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익의 예상과 이익 또는 매출이 될 수도 있죠. 요즘엔 이익을 안 내는 게 추세니까 어떤 매출이라든지 성장률이 주가 상승보다 높다고 생각하면은 가치 투자가 될수 있겠죠. 비록 지금 퍼가 예를 들면 100이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이 회사의 성장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투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판단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안전 마진을 좋아하거나 가치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경우에는 굉장히 좀 포지션을 작게 들어가겠죠. 자기 생각하기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그동안은 한 2010년대까지 굉장히 휩쓸었다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왜 어려움을 겪냐? 이런 주식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 제가 저 같은 고리타분한 저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샀어요. 왜냐? 그게 좀 양심 없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봐도 사실 가치주에 가까울 정도로 돈을 잘 벌긴 하는데 이익이 그렇게 늘줄 몰랐지. 우리가 이 애플의 이익 예상을 한이 정도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익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애플의 가치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아,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절대 못 들어갔죠. 그냥 놓쳤고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거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저 같은 사람은 못 사는 주식이니까 못 사는 주식이긴 한데 정말 이 회사의 성장성과 이 회사의 미래와 뷰 아까 얘기했던 그 안전 마진이라기보다는 A보라기보다는 B에 중점을 둔 회사잖아요. 정말 이 회사가 미래의 애플이 될수 있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의 지배자가 될수 있다라는 안전 마진 따위는 잘 없죠. 이게 800조거든요. 50만 애플에 800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떤 B에 중점을 둔 이런 회사들이 이 사회의 변혁기, 특히 뭐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 자동차가 뭐 앞으로 등장할 때 무슨 커다란 변화가 올 때는 사실은 굉장히 먼저 치고 나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안전마진이나 가치투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최근처럼 시장이 횡보할 때 횡보하거나 방향성이 없어졌을 때 또는 이제 서서히 주식시장이 전체가 다 올라가는 시장에서 만약에 옥석을 가리는 시장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무조건 다 올라가는 시장에서 이제 좋은 주식만 올라가는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옥석을 가릴 때가 되면은 정말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표현 싫어하지만은 뭐 주식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랬을 때 우리가 뭐이 기영이 그리는 것도 공부긴 한데 아니면 이 회사에 뭐 정보를 캐오는 게 공부긴 한데 이 회사의 가치라든지 미래의 가치라든지 미래의 어떤 성장성을 아마 연구하고 거기에보다 주가와의 이 격차를 발견하는 게 알파요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최고의 수익률이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창도 날카로워야 되지만 야,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야. 이게 지키지 못하면 못 벌어요. 다 같이 시장이 오를 때 2천에서 3천으로 우와 하고 오를 때는 사실은 조금 덜 지켜도 벌수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은 결국 방패가 좋은 사람이 굉장히 오래 벌수 있게 될 겁니다. 요즘에 시장이 더 어려운 게 저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면 자꾸 이런 애들이 생겨. 근데 나는 이렇거든. 근데 내 친구들은 이래. 나는 찐따야. 그래서 이게 어려워 이렇게. 아니 이게 좀 적당히 해야지 말이야. 나는 그래 저평가 주고 어? 뭐 앞으로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안전 마진이라는 걸 갖고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올라가겠지 하는데 내 친구는 안전 마진이고 나발이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모 프로에 나와서 제 계좌를 좀 보여드렸어요. 안전 마진에 있는 주식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그 올드한 사람들은 안전한 거 잃지 않는 거 안전 마진 주식들을 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그모 프로에서 그분이 다섯 분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연예인 다섯 분인가 네 분이서 대결을 해서 제 계좌를 보여드리겠다는 건데 제 계좌를 보더니 표정이 당연히 거기는 안전한 게 들어있죠. 누가 보더라도 거기 세상에 어느 할아버지 계좌인가 싶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뭐 1위에서 뭐 대형주로 쭉 들어있으니까 이게 전문가의 계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얘가 이상한 거야. 얘가 야 이게 이상한 거지. 그 친구가 이래 보면서 원래 카메라 보면서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어머 슈카님 계좌 이렇게 리액션을 안 하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을 흔드는 친구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 안전마진이 언젠가 말을 하지 않을까. 위대한 가격을 사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위대한 주식도 중요하지만, 특히 횡보할 경우에는 지금 이런 어떤 안전마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을지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게시판에 가게 보면은 요런 거 분명히 기영이 그리고 있을 겁니다. 기영이.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 있는 기영이를 몇 개를 갖고 와봤는데 아마 요거 그리는 분이 제일 많을 거예요. 내가 요렇게 기영이를 그려서 요 아래로 가면은 그래 안 하고 요 위로 가면은 이거는 돌파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십중팔구예요.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내 마음속을 어떻게 알고 있지? 요게 분명히 그래서 제가 장담컨대 요기 부근에 오잖아요.
야, 이내 아마 여러분들이 재밌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팔딱팔딱 뛰는 그 활어들과. 여기 영혼을 걸어야 되거든. 야, 정말 트레이더라면은 여기에 왔을 때, 아니면 여기에 왔을 때, 지지선이나 요 돌파선에 왔을 때, 영혼을 걸 수밖에 없다. 해보면 막상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돌파해서 가면은 대박이잖아요. 이때 아마, 이게 많이 됩니다, 이게. 아, 제 생각에는 뭐 돌파하지 않을까. 돌파하지 않을까. 1터라도 배팅하는 분들이 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아, 곧 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또 뭐 어떻게,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림을 뭐 어떻게 그리실래나?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달라지면 그런 날이 올 테고.